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요? 여기죠, 여기. 이거와 이거. 요거. 어? 요 두 개. 아시겠죠? 이게 얘를 타고 쭉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어? 어. 근데 이제 얘가 딱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얘랑 맞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익스트루드 시키세요. 얘를 여기까지. 얘를 익스트루드. 그래서 여기에다가. 왜냐면 얘가 얘의 연장선, 여기서 연장되어지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서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에서 얘가 연장이 돼서 이쪽으로 떨어지는 게 중요한 거라고. 이렇게 했을 때, 자, 이걸 눌렀을 때 이 부분이 중요한 거라고. 어? 이어지는 부분에 대한 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얘를, 자, 일단 정리를 좀 하고. 얘를 분리시키는 게 맞는 거다.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연장이 될 수 있도록. 이해되시죠? 어? 그리고 요거를 콤바인 시키고, 얘를 V 여기다 붙여줘야겠죠. 뭐지? 여기는 insert edge home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홈이 있는 거니까. 홈이 또 너무 크면 안 되니까. 약간만 할까요? 지워주고. V. 요 두 개가 멋지돼야 되겠지. 이렇게. 3번을 눌러서 보면, 얘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어? 이 흐름이 중요한 거다, 흐름. 그 면을 안 맞춰주면 안 된다. 이런 거는 무슨 상관 없죠. 우선 아래 거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요거 또 익스트루드. 이렇게 익스트루드 해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가서 자 벌텍스로다가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여기는 이렇게 안쪽. 여기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아시겠어요? 자, 이쪽은 조금 올라가고 맞춰줘야 되니까. 이렇게? 이게 V 해서 여기 가서 붙는 거죠. 이렇게 된다. 이때 이제 정리를 잘 해줘야 돼. 이것들은 뽑아서 형태가 나올 수 있도록. 3번 누르면 이런 형태가 돼야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돼요? 그래서 여기 선이 중요하다. 여기가 중요한 거다. 여기하고 그다음에 이쪽 여기를 이런 부분 이제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자, 한번 해보세요. 여기까지 해보세요.